긴장되네요. 병아리니까 노란색 좋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GQ TMI 시작하겠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오늘 촬영장 오면서 들은 노래는 사실은 요새 좀 잔잔한 노래도 많이 듣고 가요도 많이 들어서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고향 음식은 와우. 이건 좀 고르기가 좀 힘드네요. 사실은 저 한국에 와서 한식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레밍턴이라고 케이크같이 생긴 위에다가 초콜릿을 뿌리고 코코넛 스프링클을 뿌려서 이제 케이크처럼 먹는데 정말 맛있고 많이 먹고 싶습니다. 신라면? 라면도 되게 좋아해서 그걸 못 먹는다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집게 되는 편의점 간식은? 저는 2%라는 음료수를 잘 마셔요. 꼭 필요할 때도 있고 언제나 편의점 갈 때마다 2%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알게 된 신조어는? 무대하기 전에 좀 긴장감이 좀 생겼다. 그러면 장난으로 얘들아 무야호 막 그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가기 전에 무야호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더빙 해보고 싶은 게임 캐릭터는? 와, 게임 캐릭터요? 게임 캐릭터. 사실은 요새 게임을 잘 안 해서 만약에 게임 캐릭터 아니어도 애니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카툰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더빙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디즈니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내 이름 검색하는 필수는? 원래 잘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그냥 모니터링도 많이 하게 되고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많이 궁금해서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그렇습니다. 계속 헷갈리는 한국어 발음은? 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간장게장? 아니요, 그건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첫인상을 되게 많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되게 무섭고 좀 무뚝뚝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라는 첫인상을 많이 듣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이제 많이 친해지면 무대에서는 되게 차가워 보이지만 메이크업 없이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좀 병아리처럼 아니 좀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처럼 보인다.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무대랑 그리고 무대 안 할 때랑 정말 다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꼭 거치는 나만의 의식, 습관이 있다면 데뷔 초 때 사실은 서바이벌 방송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제 심장을 얼마나 빠른지 그냥 그 두근거리는 거를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모르게 이 두 손가락으로 이제 목에다가 대고 이제 BPM 뭔지 beats per minute 항상 재고 이런 습관도 있더라고요. 찜해둔 베이킹 장비가 있다면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서 베이킹 어븐이랑 전기 믹서 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손목이 너무 아프고 전기 믹서로 쓰면 정말 편하고 네, 잘 만들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 좋네요. 가장 좋아하는 ASMR 사운드는? ASMR 너무 좋죠. 사실은 저는 좋아하는 ASMR 소리 사운드가 있다면 비 소리도 되게 좋지만 요새는 또 날씨가 밝다 보니 피아노 소리? 노래 그냥 가사 없는 그냥 피아노 사운드도 좋고 첼로, 비올라 그 인스트루먼트 사운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 GQ 질문이었습니다. 첫 개인 GQ Korea 화보여서 정말 영광이고요. 많이 긴장된 만큼 정말 재밌게 그리고 멋있게 나와가지고요. 기억에 꼭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